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캐리어 오일 아홉 번째 포도씨 오일입니다. 포도씨 오일의 학명입니다. 포도의 씨앗을 냉압착해서 추출합니다.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거나 정제한 포도씨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서 요리용에 활용되고 냉압착 추출하고 비정제되는 포도씨 오일은 화장품 제조나 아로마테라피에서 사용됩니다. 원산지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칠레, 미국 등 포도밭과 와인 제조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냉압착 추출 비정제 포도씨 오일은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이나 여드름성, 민감성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캐리어 오일입니다. 논 코메도제닉 특성으로 모공이 막히기 쉬운 분들께 추천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으로는 옅은 노란색에서 연한 녹색을 가지고 있고 연한 견과류의 향기가 납니다. 가벼운 점도로 끈적임이 적고 피부에 빨리 흡수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무색 무향의 정제 오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냉압착 추출 비정제되어서 색이 있고 향이 있는 식물성 오일을 추천합니다. 포도씨 오일의 주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리놀레산이 58에서 78%, 올레산이 12에서 28%입니다. 이 외에도 포화 지방산인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 이외에 포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포도씨 오일의 주요 특성 효능입니다. 첫 번째로 보습 및 수분 공급입니다.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리놀레산, 올레산, 비타민 E의 효능입니다. 두 번째 노화 방지입니다. 잔주름과 주름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의 효능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잔주름과 주름을 감소시키는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입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발적과 부기를 감소시켜서 염증성 피부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의 효능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와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색소 침착과 다크스팟을 줄여서 피부톤을 균일하게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보호입니다. 자유라디컬 손상과 환경 스트레스 요인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E,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의 효능입니다. 다섯 번째, 여드름 감소입니다. 모공 막힘을 완화하고 여드름 형성을 줄이며 피부 생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놀레산, 폴리페놀의 효능입니다. 폴리페놀은 항균, 항염증 작용으로 유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여드름성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 줍니다. 여섯 번째, 피부 회복 및 치유입니다. 피부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고 가벼운 상처를 치유해서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비타민 E, 리놀레산의 효능입니다. 일곱 번째, 고른 피부톤입니다. 과색소 침착과 다크스팟을 감소시켜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안색을 환하게 가꾸어줍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의 효능입니다. 여덟 번째, 항균성입니다. 유해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해서 여드름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의 효능입니다. 마지막, 가벼운 텍스처와 빠른 흡수력입니다. 기름기를 남기지 않고 피부에 쉽게 흡수되어서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올레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씨 오일의 사용법입니다. 냉압차 비정제 포도씨 오일을 활용해서 집에서 쉽게 만드는 천연 스킨케어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포도씨 오일 30ml에 라벤더 한두 방울을 섞어줍니다. 에센셜 오일이 없으실 때는 포도씨 오일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안 후에 얼굴과 목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두 번째, 페이스 세럼입니다. 포도씨올 25ml에 로즈잎 오일 5ml, 프랑키센스 또는 로즈 한두 방울을 섞어줍니다. 잔주름과 주름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깨끗한 피부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발라줍니다. 세 번째, 각질 제거 스크럽입니다. 포도씨올 30ml에 입재가 고운 설탕 30에서 50g을 섞어줍니다. 레몬, 제라늄, 라벤더 등의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섞으셔도 좋습니다. 지성 여드름 피부는 레몬, 복합성 피부는 제라늄, 민감성 피부에는 라벤더를 추천드립니다. 각질 제거 스크럽을 물기가 있는 피부에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헹구어서 두드려 말려줍니다. 네 번째,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포도씨 오일 30ml에 레몬, 제라늄, 라벤더 등의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서 퍼프의 소량 덜어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다섯 번째, 페이스 마스크입니다. 포도씨 오일 15ml에 천연꿀 5ml, 녹차 파우더, 플레인 요거트, 으깬 아보카도 등 피부 타입에 맞는 천연 재료들을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재료를 그릇에 넣고 잘 섞은 후에 얼굴에 바르고 15에서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두드려서 말립니다. 여섯 번째, 바디 보습입니다. 포도씨 오일 30ml에 제라늄이나 라벤더 6방울에서 9방울입니다. 샤워 후 젖은 피부에 발라서 바디 보습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다른 캐리어 오일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두피 헤어 마사지 오일입니다. 포도씨 오일 30ml에 시더우드, 티트리, 일랑일랑 등의 에센셜 오일 6에서 9방울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탈모성 두피에는 시더우드, 비듬에는 티트리, 손상되고 약해진 모발에는 일랑일랑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피와 헤어 상태에 맞는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해서 두피와 모발을 마사지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소 30분 또는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천연 샴푸로 씻어냅니다. 스킨케어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냉압착 추출 비정제 포도씨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포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패치 테스트 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이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